단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가? 공동체나 지역사회라는 말씀. 무엇으로 이루어지다. 프란시스코와 비슷한 표현이 또 뭐가 있다? 비 메이드 업 오브 비 컴 포즈드 오브 비 컴프라이즈드 오브. 한번 섞어보 기억나지 얘들아? 무엇으로 이루어지다 구성되다 라는 표현인데, 여기 컨시스트 오브 하나만 능동태 버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PPT의 무슨 형태? 수동태 부분입니다. 의미는 서로 같지만 이것만 능동태 버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동태 버전이라는 것. 중요한 점이 뭐냐면 컨시스트 오브는 수동태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 네. 후는 정체가 뭐였다? 무슨격? 주격. 바로 이제 live and work 동사 나와 있으니까. 자, the very smallest unit in a community. 이런 지역 사회에서 가장 smallest 무슨 급? 가장 작은이라고 생각하겠죠. 가장 작은 unit 단위는 바로 뭐냐면 is an individual 개개인의 존재. 개인이 바로 가장 작은 구성 단위가 되겠습니다. 더 플러스 최상급 형태 나와 있죠? 더 smallest. 근데 앞에 뭐가 보이고 있어요, 얘들아? 더 very. very가 뭐하고 있냐면 최상급은 앞에서 수식 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우리 그거 기억나니 얘들아? 비교급 앞에서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표현이 뭐가 있더라? 멋지, 입은. 어, 요즘 배우고 있는 거니? still, far, 또 뭐가 있어? a lot. 이런 게 있었죠? 이러한 것들을 비교급 앞에서 비교급을 강조할 때 쓰는 강조 표현이었다면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최상급 앞에서 최상급을 강조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야? the, very. 다음에 most. 아니고 멋지 by far. 이 세 가지 표현이 최상급 앞에서 최상급을 이렇게 강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The very 최상급, 멋지 더 최상급, by far 더 최상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더 very 더 smallest는 더 very smallest 어떻게 가고 괜찮아? 멋지 더 smallest 아니면 by far 더 smallest 바꿔서 최상급 형태를 강조할 수 있게 된다는 거. 됐어? 그럼 단연코 가장 너무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만들어지게 바꿔줄까? 얘들아? 뭐지? 더 smallest 아니면 by far 더 smallest 이런 식으로 최상급 표현이 강조되어진다는 점 기억하세요. 자, 어쨌든 간에 공동체나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는 바로 개인인데 then 그 다음에는 come families 가족이 있고요. 그 다음이 이웃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뭐야? towns and cities 동네나 읍 그리고 나서 좀 더 큰 단위가 바로 도시 이런 식으로 지역사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성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모여서 가족을 이루고 가족이 모여서 이웃을 이루고 이웃끼리 모여서 결국에는 동네나 도시를 이루게 되는 거죠. The people who work together to solve problems and improve situations are called community helpers. 문장의 전체 주어는 people이에요. Who부터 어디까지 묶을래? 전까지. 그렇지. Situations까지 묶어주시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who가 이끄는 관계 대명사 절이 설명해 주는 형태가 되겠죠.
협력자들이라고 불려지게 된다. 그럼 이런 사람과 커뮤니티 헬퍼스는 서로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 서로 같은 관계잖아. 그치? 동격이지. 동사 뒤에 있는 명사와 주어가 서로 동격이면 뭐라고 해석할 거야? 부모가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커뮤니티 헬퍼스라고 부르냐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상황은 improve 뭐 하기 위해서? 해결하고 해결하는 건 수업은 improve는? 개선하기 위해서 함께 work 노력하고 힘쓰는 그런 사람들을 community helpers 공동체 조력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they can be found in nearly every community. 그러한 사람들은 개인 누구이니 앞에 있던 people 그러니까 community helpers가 되겠죠. 공동체 지역 사회의 조력자들이라는 사람들은 can be found. 찾아줄 수 있죠. 발견되어질 수 있죠. 어디에서? In nearly every community. Nearly. 거의 모든 공동체나 지역 사회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지. 자, near라는 단어가 1번, 2번을 쓸 때 형용사로 쓰이면 가까운, 부사로 쓰이면 가까이라는 뜻이 있는데 얘랑 비슷한데 뒤에 ly가 붙어있으면 무슨 뜻이 된다? 아까 말을 했다? 거의라는 뜻이 된다. 가까운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완전 다른 단어다 얘들아. 거의니까 비슷한 말이 뭐가 있을까? 리얼이랑 비슷한 말? Almost 하고 쓰면 되죠. 대부분의 모든 공동체, 지역,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의 존재는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됐어? 됐니? 지우가? 저도 괜찮겠지? 다른 달라고 넘어갈게요. Community helpers, 이런 지역사회의 조력자들은 give their time, 자신들의 시간을 주지 구하기 위해서 to people,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어줍니다. 누구에게? Who need help? 그렇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시간을 내줍니다. 동사, 얘가 뭐겠어요, 얘들아? Their time이 목적어. To people은 A, D, M이 되겠죠? 다음에 who부터 who까지는 뒤에서 미는 사람이 꾸며져 있는 거니까 일단은 형용사 절이 되겠네. Who는 무슨 격이다? 네, 주격이 되겠어요. 그럼 공동체 조력자들은 자신들의 시간을 내어주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Anyone can be a community helper. 긍정문인데 anyone이 나와 있네? 그럼 무슨 뜻과 비슷한 말이 된다? 원래 any가 있는 표현은 부정, 조건, 의문문에 쓰는 단어였는데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일반 문장의 평서문인데 any가 쓰이고 있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표현하는 의미가 만들어진다고 되지? 그럴 때면 뭐와 같은 표현이 된다? every와 같은 말이 된다. 그러니까 오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넣었으니까 바꿔서 말하면 모두가 다 라는 말이 되겠지. 누구든지 다, 누구든 다, 모두가 다 can be 될 수 있습니다. 뭐가 될 수 있으니까 공동체나 지역 사회의 helper,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어는 anyone, can be가 문장의 동사겠지. 그리고 a community helper는 부동사 뒤에 있는 명사고 앞에는 주어 서로 같은 사람이니까 조격 뭐가 되겠죠? 38페이지 두 번 달라기였어? 두 번 달라기 첫 번째 문장이었죠? 다음 male carriers, firefighters, police officers, and doctors for example 무슨 뜻? 예를 들어서 위에서 언급했던 국체부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의사들이 이게 다 문장이 뭐였을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이 사람들이 can, 아니 뭐 help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 사회나 공동체를 돕죠. 어떻게 돕습니까? In many ways.
엄청 다양한 방식으로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뭐에 예시를 내는 거야, 얘들아? 우체부나 소방관이나 경찰과 의사 등등은 다 뭐에 예시를 되겠어? 커뮤니티 헬퍼의 예시가 되겠죠. 다섯.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to lawmakers, government officials, and volunteers. 이거 질문게, 얘들아. 소라고 하는 부사가 먼저 나와 있고 다음에 두라고 하는 동사가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lawmakers부터 어디까지냐면 volunteers까지가 사실 이 문장 전체에 뭐다? 주어입니다.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중에 나왔는데 이건 뭐라고 불렀지 얘들아? 주어 동사 위치 뒤집어지는 걸 뭐라고 불렀더라? 주어랑 동사 위치 뒤집어지는 걸 도치 부문이죠. 도치 부문. 부사가 먼저 나와 있어서 동사가 먼저 있고 나중에 주어가 있는 도치가 발생한 형태 문장이 아니라 혹시 이거 들어봤니? I am A가 I am hungry라고 말했어. 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B가 Me too 그랬어. 배고파라고 했더니 B가 나도 역시 그래라고 대답을 하지. 그치? 근데 Me too 말고 또 달리 말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지. So am I. 이거 알아야죠. 이거 나도 역시 그래. 앞에 있는 문장이 긍정문일 때 긍정문에 대해서 또한 역시 그래라고 긍정문을 동의할 때 so 동사죠. 지금은 동사가 비동사였기 때문에 원래 받은 것 뿐이야. 동사 그대로 받은 것 뿐이야. 여기 일반 동사였으면 원래 받으면 되겠어? 일반 동사를 대신해주는 두 더지 두 does, did. 그리고 나서 주어를 써주면 주어도 역시 그래 라고 하는 긍정에 대한 긍정 동의 표현한 문장이 되겠지. 그치?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 봐봐. 첫 번째 문장이 우체부, 소방관, 경찰관, 의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지역 사회를 돕고 있어 라고 한 다음에 이 문장 긍정이었지 얘들아? 긍정에 대해서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 누구도 그래. Lawmakers, 뭐 하는 사람들? 법을 만드는 사람들,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 또 누구? Government officials, 누구? 정부의 공직자들,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 그리고 또 누구? 자원봉사자들도 역시 또한 그래 라고 지금 앞 문장에 이어서 부정으로 동의하고 문장이라서 이렇게 so 동사주어 도치 발생한 상태에서 긍정 표현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됐어? 여기 두는 무엇을 대신하고 있는 동사였을까? 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을까 얘들아? 저 사람들이 역시 또한 뭐 한다? 저 사람들 역시 또한 뭐 한다? 앞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공동체를 뭐 한다? 도와준다. 여기는 help their communities를 지금 이 두 동사가 대신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됐어? 다음 여기 분석은 동사 lawmakers부터 어디까지? volunteers까지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되겠지. 오케이? 자, 이런 리스트는 goes on and on 계속 이어집니다. 진행됩니다. 이 리스트란 어떤 리스트를 말하는 걸까 얘들아? 저 리스트는 어떤 리스트? 사람들, 특히 어떤 사람들? 이들처럼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도와주는 사람들, 즉 커뮤니티 헬퍼스의 명단이 되겠죠. 됐어? 네.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채점을 했겠지 얘들아? 했죠? 문제는 괜찮지 얘들아? 따로 설명할 게 없어 보이네요.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조금 단어가 어려웠지? 피스컬 팔러시하고 전체 글은 피스컬 팔러시와 모니터링 팔러시를 뭐하고 있는 글이었어? 비교 대조하고 있는 글이었죠. 피스컬 팔러시는 뭐였지 얘들아? 재정정책. 모니터링 팔러시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또는 화폐정책은 서로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is a term, 전문적인 용어죠. 근데 어떤 용어냐면 you see in economics to describe how a government collect and spend their money in order to influence the national economy. 까지 끊을게요. 한 번 더 끊고 이렇게 이렇게 일단 내가 이렇게 해줍니다. 끝자리가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인데 어떤 용어냐면 economics 경제. 경제학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용어죠. 일단 뉴스부터 economics가 처음은 꾸며주고 있는 형태니까 AM이 되겠죠. 그런데 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일까? 뭐하기 위해서? To describe. 뭐하기 위해서? 묘사하거나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어니까 일단 얘는 ADM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To describe 이해에 걸리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경제학에서 사용된 용어입니다. 됐어? 주문점 끝난 상태인데 무엇을 설명하려고 사용된 용어냐면 describe 자체의 목적을 지금 이어주고 있는 거지. How, 어떻게 a government, 정부가 어떻게 how, 얘가 지금 새로운 접속 쓰니까 새로운 주어 등장한 거 아니라 지금 어떻게 정부가 모으고 그리고 소비하는지 무엇을? 모으고 소비하는지가 동사 머니가 뭐겠니 얘들아? 목적어 되겠지? 뭐하기 위해서? In order to influence national economy, 국가 전체의 경제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돈을 모으고 소비하는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경제학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바로 뭐다? 재정 정책이다. 됐어? 굉장히 좀 복잡한데? 일단 전체 문장의 주어 동사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리고 이거 하나 얘들아. 나머지는 전부 다 꾸며주는 것들이야. 첫 번째 꾸며준 거, 용어를 설명해주는 게 일시부터 어디까지라고? 이코노믹스를 한번 일단 설명해주고 있어. 이제 여기까지? 다음에 왜 사용했냐면 이거 하기 위해서 to describe부터 마지막 끝까지 전체 뒤에서 이렇게 사용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 A, D, M 자리가 되는 거야. 전체가 다. 됐어? 이 상태에서 describe 동사가 이미 자체가 동사잖아?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것의 목적어가 지금 여기서부터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이렇게 이게 describe 동사의 목적어 자리야. 됐어? 목적어 자리를 들어가니까 새로운 접속사 how가 등장했잖아. 그치? how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의문사였어. 어떻게? 라고 하는 방법을 모를 때 표현해주다. 의문사. 다음에 이제 새로운 주어가 a government. 이렇게. 어떻게 정부가 모아서 소비하는지. 무엇을? 돈을. 근데 이렇게 왜 정부가 돈을 모아서 소비하는지를 설명해줄 이유나 원인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in order to가 쭉 ADM 형태로 설명해주고 있어. 나라 경제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어떻게 정부가 돈을 모아서 소비하고 지출하는지 그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뭐다? 재정 정책이다. 됐나요? 좀 복잡했어? In order to 자체는 하나의 수거지? 무슨 뜻이었어? In order to 부정사. 비슷한 말, so, as, to 부정사. 무슨 뜻이었더라, 이게? 그냥 to 부정사하고 같은 표현이죠. 일단은 언제나 항상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냐면 부사적 용법.
중에 특히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데 동사를 목적이나 의도의 의미를 가지고 설명해주는 용법이 바로 in order to, so as to, 아니면 그냥 to 부정사.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랬죠? 나라 전체 경제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어떻게 정부가 돈을 모아서 지출하는지를 설명해주는,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경제학에서 쓰이는 용어 바로 재정정책이다. 됐어? 다음 문장. It should not be confused with monetary policy. 자, 이것은 가리키는 게 fiscal policy가 되겠죠. 이런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should not be, should니까 뭐뭐 하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됩니까? Not be confused. 그렇죠. 뭐 엉뚱하면 안 됩니까? 요거랑. 이게 뭐였다고? 그렇죠. 금융정책과 혼동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즉,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은 서로 각각의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죠. 주어는 이 동사가 어디까지냐면 주나 비까지는 동사로 보고 컴퓨스는 PP니까 쓰러 보면 되겠죠. 그렇죠? 다음에 밑에부터 끝까지 물어보면 돼. 전체 플러스 명사니까 정경구는 네, ADM. 다음, 근데 이것은 뭐냐면 콤마 찍고 이제 이 앞에 있던 금융정책에 대해서 콤마 찍고 이어서 설명해 주면 되는 거지. 일단은 관계사 전이니까 위치부터 어떻게 묶어야 되겠어? 위치부터 마지막 created까지 끊어주면 되겠죠. 전부 다 콤마 뒤에서 앞에 있는 선행사였던 monetary policy를 꾸며주고 있는 것이니까 일단은 AM 부분이 되겠죠. 관계사절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AM이다. 자, 이제부터는 monetary policy, 금융정책에 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어. 금융정책은 동사 나왔네요. 뭐뭐입니다. 뭐입니까? 어떻게 금융정책이냐면 how, 어떻게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이 되겠죠? 어떻게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regulate 뭐 하는지, 규제하는지, 통제하는지, 무엇을 통제하는지, 규제하는지, amount of currency, currency, 통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거래되고 있는 화폐를 말하는 게 지금 통화죠. 어떻게 중앙은행이 통화의 양을 규제하는지. 됐어? 근데 어떤 통화냐면 다시 한 번 더 That is 이하가 한 번 더 설명. That is created. 통화는 어떤 통화야? 그렇죠. 만들어진, 즉 발행되어진 통화. 우리나라에서 돈을 누가 만드니? 실제 돈을 찍어내는 건 누가 내는 통이야? 화폐를 찍어내는 건 어느 기관이 하는 일이지, 얘들아? 아무나 할 수 있어? 아니, 못하게. 어디서 하는 거야? 도표공사. 도표공사에게 돈 찍어라고 누가 명령해? 한국은행. 나라에 통화를 모아내는 단체? 그리고 중앙은행. 그치? 이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의 양을 자기가 지켜줘야 되겠어. 규제해야 되겠죠. 그치? 규제하는 그러한 방식을 바로 뭐라고 부른다? 통화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좀 어려워지라. 다. 금융정책은 통화정책과 혼동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통화정책은 뭐냐면요, 어떻게 그 나라의 중앙은행이 화폐를, 통화를, 통화의 양을 규제하는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통화정책입니다. 근데 그 돈, 통화는 누가 찍어내는 거라고 하더라? 중앙은행이 찍어내니까 자기가 지출을 관리하고 있는 거지. 그치? 다음, fiscal policy. 금융정책은 포함하고 있죠.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both 나오면 뭘 찾아야 되더라? both 나와있으면 뭘 찾아야 되더라? both A and B. 아이고, 잘못 끊었다. and가 A, and가 아니라 여기 and.
정책은 포함합니다. 무엇을 포함하냐면 지금 그 무엇을 다리에 보스 A, D, B, B,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럼 보스부터 끝까지는 몽땅 이분장에 뭐가 될까? 주어. 어? 주어는 physical policy. 목적어. 인클루드 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지금 보스 A, D, B 하고 나와있죠. 금융 정책은 포함하는데 뭐가 뭘 포함한다? A purchase of goods and services.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와 그리고 taxation of individuals and business. 개인과 기업들이 내는 taxation 조세.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다? 금융정책. 금융정책에는 상품과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서 판매되고 구매되어지는지 그것과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라고 하더라? 개인과 기업들이 세금을 어떻게 하는지 조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게 금융정책이 되겠습니다. 됐어? 여기까지는 지금 무슨 정책이라고 피스컬? 모니터링은? 모니터링은 이거? 잠깐. 피스컬은 재정정책. 모니터링이 금융정책. 얘들아 헷갈리면 안 돼. 피스컬이 재정정책. 다음에 여기가 금융정책. 알겠지? 헷갈리면 안 돼. 우리 스피커 들어있지? 로사 프랑스.